국민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지난해 90%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10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우울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3%. 15년 뒤 2030년에는 1260만 명을 넘어 약 25%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가운데 노인 우울증도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우울증 경험률은 28.5%로 30대 7.6%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 허무하잖아요. 자식도 안 안아주지, 손자도 안 안아주지.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집에서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라. 주로 TV 보다가 오전에 보고 점심 먹고 많이 나오죠, 나 같은 경우는. 노인 우울증은 높은 노인 빈곤율과 경제 불황, 부족한 여가 수당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여가 수단을 마련해 고령자의 활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줄 것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우울증이 걸리시면 치매 걸릴 위험도 높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독거하시고 주된 여가 활동이 TV 시청이신 분들은 전혀 뭐 우울증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도 높고 인지기능도 저하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황혼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정신건강. 노인 우울증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